예, 지금 보시는 건 열무입니다. 열무인데 작은 차인데 이렇게 해주시면요 두 배로 빨리 자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낮 기온이 상당히 더워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보세요. 요 열무 있죠? 이게 완전 과학입니다. 요 열무하고 요 공간하고인데, 그죠? 너무 가까이 가면 뿌리가 또안 좋아요. 조금 떼어가지고요. 요런 식으로죠. 요런 식으로 해주면, 땅이 보들보들하거든요. 이게 한번 두드려 했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 놔두면 땅이 딱딱해집니다. 요것도 보들보들해지거든요. 이래가지고죠. 그래가지고 손으로 요로 살살 해주거든요. 오늘 낮 기온이 한 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야들도 열무도 목이 말라요. 그러면 물을 아침에 주는 게 좋아요. 요로 딱 해가지고, 그죠? 요런 식으로 매면은 여기에다가 요게 두둑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지금 자 미세하게 고를 타요. 물을 주면 요 안으로 물이 이 바깥으로 안 내려가요. 저 물을 줘볼게요. 바깥에 안 내려갑니다. 요 안에서 그대로 빨려 들어가요.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요. 이제 반대쪽도 안 메고요. 요렇게 하면은 작물이 그냥 물 주는 것보다도 거의 3배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그러고 요래 해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뿌리 활착이 엄청 잘하기 때문에 작물도 뿌리 활착을 잘하고요. 배수가 잘 되면 병충해도 견디는 힘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고 벌레들을 먹는 속도보다 야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힘차게 자라기 때문에 농약 같은 거 전혀 안 됩니다. 이거를 호미질할 때 너무 가까이 대면 안 됩니다. 가까이 대면 뿌리 상하거든요. 여기서 적어도 한 5cm 이상 띄운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최소한. 엄마들이 옛날에 호미질 밭에서 막 한다 해도요, 그게 뭐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과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물을 좀 줘야 돼요. 이렇게 물을 주면요, 요 물이 땅이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요 안으로 열무 옆으로 그대로 스며들어요. 그러면 작물이 3배로 빨리 자랍니다. 환상적으로 자랍니다. 텃밭 멀칭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쪽 이렇게 해보세요.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리 토양 속에 영양분이 많아도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작물이 영양분을 못 빨아먹어요. 지금 물을 한통싹다 줬죠? 거의. 오늘 좀더 많이 줍니다. 날씨가 30도 올라간다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물이 스펀지처럼 내려가요. 스펀지처럼 쫙 내려가죠? 물이 없어요, 위에. 이게 무서운 효과입니다. 엄청난 효과입니다. 이거 완전 과학입니다. 요렇게 하는 거하고 대충 그냥 물 주는 하고요, 작물 자라는 거는 적게는 한두 배였어요. 많게는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엄청 강하고요, 벌레들이 먹기 전에 야들이 더 빨리 자랍니다. 지금은 춤추듯이 자랍니다.
내일 안 보듯 한 모레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 지난 모레 보이면은 제가 한 5일 있으면 솎아 먹습니다. 5일까지 안 갈 수도 있고요.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작물이 자라는 게 무섭도록 자랐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홈이 이게 거의 완전 대단한 기구입니다. 대단한 기구요.